평화, 민족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이 발표되는 순간 동대구역에 모인 시민들도 숨을 죽인 채 두 정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지켜보던 시민들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합의 소식에 환하게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시민도 보였습니다. 합의문 발표로 분단의 경계였던 판문점에서 평화의 씨앗이 싹튼 순간 지역민들도 한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기분 좋죠. 사실은 11년 만이라 하던가요. 예, 예. 뭐 어쨌든 간에 평화로 가는 문이 열린 거니까. 굉장히 희망적으로 봐요. 네, 다른 나라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국력이 많이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네, 너무 가슴이 좀 설레요. 또 11년 만에 성사된 두 정상의 만남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허울만 좋았던 과거 선언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져 성공을 거둘 수 있길 바랐습니다. 종전에도 저희 전해들이 그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걸 볼 때 조금 더 진실성이 있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핵만 이제 지구 안 하면 그 영웅이지 대통령이. 또 시민들은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그리운 가족과 고향을 마음껏 찾을 수 있는 교류가 활발해지길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